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2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올해 정말 다 가고 있네요. 예, 벌써 22일입니다. 아, 최근에는 뭔가, 예, 와, 올해 이렇게 지났나 하는, 예, 그런 생각이 참 문득 드문드문 드네요. 아, 오늘 시장은 뭐 좋았습니다. 예,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급반등했죠. 나사도 뭐2%대 뭐, 다우, S&P도 1.67% 이렇게 상승하면서, 뭐, 오늘 아시아 시장 좋을 거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근데 어제 좀 반영했잖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뭐, 봉쇄는 절대 없다. 이 발언이 이제 어제 장중 뭐, 미국 선물 상승시키면서 아시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뭐 아시아 증시 그렇게 강하게 기보다는 그냥 강보합 정도. 뭐, 국내 증시도, 예. 양시형 모두 이제 강보합 정도 이제, 마감을 해줬는데요. 어, 사실, 최근에 오미크론, 그리고 오미코론이 이제 발생했을 때, 제가 이제 뭐, 좀, 강조를 좀 드렸죠. 오미크론으로 이제, 인한 지수 약세라든지 조정은, 분명한 연말에, 예, 기회다. 예, 이런 얘기를 드렸고, 이걸로 이제 많이 좀, 그, 겁을 먹는 수급들이 연말에 이제, 뭐, 양도수 회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올해 내내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쳤지 않습니까? 계속 빠지기만 하니까, 조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결국, 이제, 지친 물량들이 연말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죠? 음. 그래서, 어, 제목에도 달았지만, 오미크론에 겁내지 말, 고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에, 기준을 갖고 필터를 하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음, 액면 그대로 막, 이제, 언론이든 뭐든 막 엄청, 이제, 리스키하게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기준 갖고 자신의 유망한 기업들을 잘 잡아두는 게 결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 수급들 자체도 연말에 이제 계속적으로 바이오 내지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계속 사들이잖아요. 사실 좋은 기업들. 결국 이제 내년도 큰 장이 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밑에서 움직이는 수급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음, 이 기준을 가져야지, 막 언론에 휘둘린다든지, 막, 이런 거, 안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셀트론 관련해서 장중에도 이제 드렸지만, 예, 막, 겁나게 기사가 써 있었잖아요. 예, 오미크론에 전혀 반응 무력하다, 뭐,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앵의 명 그대로 보지 말고, 기준을 갖고 필터를 하자. 대중 속에 있지만, 대중 이탈적 사고를 가지자. 예,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뭐, 최근에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틈틈이 장중에도 그렇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를 개인적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음, 참, 예, 네, 뒤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때겠죠 예, 네, 그리고, 어, 확실하게 좀, 뭔가 좀 각성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나도 기존의 어떤 사고나 기존의 지식에 그리고 기존의 어떤 어, 이데올로기에 좀 갇혀있던 사람이구나. 에, 항상 이제 깨도록, 항상 깨도록 뒤집어 생각해 보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차차 저도 이제 조금 더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뭐 그쪽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좀 풀어서.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는요 0.3% 상승, 그리고 코스닥도 0.35% 상승. 양식 모두 이제 소폭 상승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양식 모두 100여 종목 정도 많았죠. 그래서 종목 수도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회복했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은 여전히 작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코스피 8, 8조 원대입니다. 코스닥도 10조 원 정도. 그래서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은 계속 여전히 낮은 가운데 그냥 강보합 정도였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지수 변동은 큰 의미는 없다 하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코스피 지수, 아니,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3천억 1,700억 순매수인데 거의 대부분 순매수는 전기전자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증시에서 외국인은 60억 순매도, 기관은 1,700억 순매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00여 개약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엄청 큰 변동은 이제 없었다. 증시 주변 자금은 63조. 예, 뭐, 변동상 크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은 오늘, 어, 니케이 증시가 0.16% 상승, 홍콩 0.4% 상승, 대만이 0.2% 상승. 상해 증시는 그냥 약법 정도. 예, 그래서, 소소한 어떤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해외 쪽에서 이제 좀 체크해드릴 부분이 이 가스 가격이 엄청 폭등했더라고요. 음, 저는 이때 이 가격을 다시 돌파하지 못할 걸로 생각했는데, 이야, 이렇게 <laughs> 쳐버렸네요. 유럽이 위기, 유럽이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쓰잖아요. 러시아에서 갖다 쓰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인플레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영란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거기 지금 인플레 진짜 심각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 천연가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냈다는 거 브렌트유도 3.4% 상승했고, 두바이유도 1% 상승했고, WTI 3.6% 상승했고. 그래서 유가 부분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급 보면요. 오늘 코스피생에서 외국인이 3,300억 전기전자, 기관이 1,700억 순매수. 그러니까, <laughs> 뭐, 순매수의 대부분 그냥 전기전자에서 양쪽 수급이 다 그냥 쓸어갔죠. 나머지는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 코스닥에서 기관, 역시나 i t 를 쓸어가죠. 예, 보시면, IT 종합 1,300억 기관이.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쪽, 뭐,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쪽이잖아요. 예, 그쪽으로도, 네, 930억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반도체, IT 부품, 네, 게임,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오늘 기관들이 담으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 좀 전개됐죠. 어, 시총 상위주들 보면 삼성전자, SK이닉스가 네, 그래도 강했죠. 특히나 SK이닉스는 중장기 평을 확실히 뚫어내면서 추세를 강화시키는 상승 추세를 강화시키는 흐름이 되고 있고. 오늘은 바이오는 약했습니다. 삼성바이오 3%, 그리고 셀트론이 2.2% 약세로 전체 바이오 센티는 오늘 좋진 않았고요. 어, 오늘은 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예. 반도체 강하면 바이오 약하고 바이오 강하면 반도체 약하고 뭐 이런 흐름이 좀종계되네요 최근에 음. 현대모비스 3.7% 강세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 그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보고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급도, 현대모비스 수급이 쌍끌이죠 예, 기관 11만 주, 외국인 26,000주, 순매수 해서, 모비스가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현대차 기아도, 예, 1% 약간 안 되지만, 그래도 플러스, 내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LG화, 2.6% 계속 빠지네요. 와, 이거, 이탈하는 거죠 수급이. 에, 어차피 이제 알짜가 이제 상장을 하니까 에, 뭐 상장하면 이제 시총이 3위 될 것이다 이를 전망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가 지금 62조인데 60조 넘지 않겠는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 때문에 3위로 아마 올라서게 된다면 LG와의 상당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카카오 카카오뱅크페이가 상장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좀 벌어졌던 거. 그 부분 좀 예, 이렇게 됐던 거하고 좀 비슷한 궤적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뭐 시총 상위주들 그 외에는 뭐 특징점 없네요. 일단 코스닥 넘어가면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2% 정도 빠졌고요. 오늘 메타버스 강했죠. NFT 위메이드 6% 상승, 디어유 8.7% 상승, HK 이노에는 그 머크하고 옛날에 이제 계약맺은 그런 것들이 이번에, 뭐, 그, 화이자, 뭐, 경구용 치료 제 빨리 드린다 하잖아요, 정부가. 그럼 유통권 따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기대감이죠. 예. 그래서, HK2노에는 기본 자체, 본업 자체도 좋아요. 예.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어, 어, 메타버스, 이제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4% 상승, 자이언트 스텝 7% 상승, 서울 옥션4% 상승, 서울 옥션이 좀 상당히 좀 고건 건이긴 한데 야 이거 수급은 좋더라고요 기관이 예, 꾸준히 이금 사고 있습니다 음, 요 부분 그리고 이제 NHN 2.6% 상승 그리고 이제 한국전자인증 토스뱅크 지분 4% 갖고 있는 거 그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타법인 주식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에서 예, 납입을 완료하면서 토스뱅크 지분 4%를, 예, 가지게 되면서, 인터넷 전부은행 지분 참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어, 이큰 손들이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스케줄, 이제, 투자죠, 사실. 예. 이게 이제 상장 언젠가는 할거 아니겠어요, 토스가. 음 토스 지분 갖고 있고, 예. 결국은, 음, 상장론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집해 놨다가, 어, 그 시점이 와서 언론이 이제 또 이제 펌프질 하면 이제 대중들 뛰어들 때 차익 내고 나가는 아주 이제 100% 승률이었던 거의 예, 팻 스케줄 이제 전략 투자. 예,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어, 그래프 돈상장할때 예를 들면 뭐 듬직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하이브 상장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관련주들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음, 작업을 했던 게좀 기억나네요. 그래서 세력은 절대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않는다. 예, 확실한 거를 가지고 사는 거죠. 확실한 게 예를 들면 이 신약이 성공한다 여기에 배팅해 가지고 하는 거라 중요한 발표 일정 시점 전에 기대감 형성하는 부분에서 예, 차익을 남기고 나가는 거죠. 발표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음, 그래서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큰 손들 세력들은 에, 인, 명확하게 이제 에,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제 접근하고 뭐 그런 그렇게 하는 쪽은 거의 뭐 승률이 시장이 갑자기 막 금융위로 무너지지 않는 한은 에, 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큰 자금을 가지고서 이제 스마트하게 이제 하는 그런 투자 집단들은 확실한 걸 한다. 에, 확실한 거 확실한 거에 베팅한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도 뭐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바이오는 이제 좋진 않았지만 뭐 엄청나게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막 계속 있거든요. 에, 그런 것들 보면 예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예뭐 지금 지수 움직이는 거 상관없는 거죠. 예 이제 좋은 종목 계속 담아내는 거고 뭐 반도체 쪽 오늘 이제 소부장은 막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성 ds 같은 거4% 튀고 테스 PSK도 이제 플러스 권 냈고, LOT 백금도2.9%상승에심텍 ISC, SF 반도체도 1% 내외 정도 강세, 유니샘도 2.5% 강세 해서, 반도체 주요 종목들, 뭐, 스카닉스, 삼성자 강세 힘입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쇄 안 한다, 그런 어떤 미국의 발표에 의해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예, 리오픈 관련된 기업들 미국에서도 강했죠. 어, 국내장에서도 이제 하나투어 4% 뛰었고, 파라다이스 3% 뛰었고, 강월랜드2.5% 상승, 음, 하이트진료1.6% 상승해서 이 관련 주들 역시 이제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 흘러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투심 예, 나쁘진 않았고요. 외국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 한번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 뭐 1, 2위. 예, sk스퀘어 sk텔레콤 분할한 고그 기업 400억대 들어오면서 7.8% 강세 바닥을 좀 다지는 건가요? 음. 현대모비스 3.7% 수급 300억대 대덕전자 lg 디스플레이 이제 it 종목들이 많아요. 일진머트리얼즈 그리고 이제뭐고려아연 글로비스 sd 바이오 센서 코리아 서킷트 하나 투어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 해성 디에스 아까 이제 봤죠. 아시안항공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이제 유한양행이 최근에 이제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그런 경향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쪽에서 위메이드 단연 1위고요 LNF 카카오게임즈 오늘은 뭐 이런 쪽으로 다 좋았습니다 넥슨GT, 디어유, 조이시티, 네오이즈 메지온도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좋습니다 어차피 내년 3월 F대 승인 여부 나오는데 뭐그 기대감이 불수 있겠죠 음...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코미코도, 뭐, 반도체 소재 쪽으로 보면 될것 같고, PSK, 맥스트 같은 또 이제, 뭐,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뭐, 반도체 위주로 이제 수급이 좋았고, 그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시간 외로 현재, 네, 10, 16시, 네, 4시 한 50분 좀 넘었는데요. 자화전자가 어, 상한가를 갑자기 가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야 이거 뭐 뉴스가 작진 않네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정거점 부근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요 정보는 어쨌든 좀 샜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화전자 어떤 이슈 때문에 이러는지 보니까 애플 부품 공장이 예, 구미에 이제 설립된다는 내용이에요 경북 구미시에 애플 부품 공장을 만든다 새 출시할 아이폰14에 탑재되는 카메라 부품을 생산한다 해서 야, 이거 뭐 꽤나 예, 네, 큰 이슈인데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예. 네, 그래서 어, 사실상 예. 네, 뭐 퍼포먼스가 굉장히 클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이슈가 일단은 뭐 음, 나왔다. 예. 네. 그래서 구미를 선택한 거는 LG 노트이 이제 카메라 모듈 생산 기지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해서 어쨌든, 애플과 이제 LG노텍은 이제, 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공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자화전자가 거기에서 좀 선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소식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야그 정도 좀딱 올려진 거 보니까, 뭔가 좀 알려져 있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것 같네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슈 체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어, 디렘 관련된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오늘 기사화 됐죠. 예, 모건 스탠리가, 아, 어, 디렘 시장 전망을, 넉달 만에 이제 뒤집었다. 삼성전자가 최선호 주다. 해서, 참, 애매모호하네요 예, 안 좋다 했다가, 좋다 했다가, 예, 뭔가 좀 목적성이 있는 듯한 그런, 예, 참,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지난 가을에 폭락을 시켰던 이제 뭐 외국계 증권사들이었던 부정적인 전망에서 지금은 긍정적인 전망으로 대부분 다 이제 에,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에, 또 수요단에서도 그렇고 공급적인 어떤 제한 부분도 그렇고 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삼성자 1.6% SKNX 2% 상승했고, 또 외국인들이, 에, 기관도 이제 마찬가지죠. 어제, 오늘 뭐, 전기전자 섹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폭발적인 이제 순매수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에, 그래서 결국은, 어, 내년도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이런 어떤 그, 모건스탠리의, 어, 전망이 투자들의 시선에 있어서는 좀 고울 리가 없다. 모건스탠리의 부정적인 보고서 이후 삼성자 SKNX 등 이제 주요 반도체 종목 주가가 급락해서 예, 손해를 보고 대거 처분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쓸어담았죠 사실 영향력이 큰 투자 은행이 관심도와 중요성이 큰 반도체 시장 전망을 예,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모건스탠에서 최선호주 반도체 업종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를 꼽았죠. 예, 투자 비중을 늘려라. 예, 삼성전자가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데다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침체 사이클에서도 헤쳐나갈 역량을 갖췄다고 봤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로는 일본의 이제 르네사스를 유망하다고 이제 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전세계 반도체, 자동차 산업 반도체 주식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항조 신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스피커 이어폰 등 전기 음향 장비 업체인 고어텍을 우선으로 꼽았다. 뭐이 뭐 우선주고 삼성전자 그리고 르네사스를 가장 유망하게 이렇게 꼽고 있네요.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이슈 보면 이게 좀 컸죠. 미국이 이제 화이자 뭐그 이제 코로나 경구용 예, 먹는 치료제 요거로 이제 이번 주 승인 예정이다는 그런 어떤 기회,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예, 증가하고 있고 병원을 좀 마비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뭐 국내도 이제 그렇지만 해외도 이제 이런 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 빨리 승인해줘가지고 집에서 예, 집에서 자가 검진해서 예, 이제 경구용 치료제 먹고 이렇게 나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 같거든요. 예, 중증인 사람만 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승인을 아마 내줄 게될것 같습니다. 에 FDA는 화이자와 어, 머크가 먹는 알약 치료제로 알약 형태로 각각 개발한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이르면 22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밤이 되겠네요 어, 통신은 이들 치료제가 보급되면 지난해 초 시작된 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승인받게 되면 이제 어, 증시가 좋게 증시가 확 이제, 주어진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두 치료제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감염자가 자택에서 수일에 걸쳐서 복용하는 방식으로 처방돼서 중환자 병상 등 의료시설에 부담을 덜어줄 걸로 기대된다 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음, 결국 이제 각국이, 먹는 치료제를 많이 좀, 어, 요구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챙겨두시면서 이게 승이 떨어지면 전체 증시가 또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피로부터 이제 5천만 달러 지원 와 이거 한 600억 되잖아요 그래서 백신 개발하는데 이렇게 또 지원을 받는 거 이때까지 3천억 넘게 지금 지원을 받게 된 건데요 결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그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세피시오가 오비크론의 급격한 확산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인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하면서 예, 또 계속적인 새로운 백신들이 또 필요하다. 예. 세피는 SK와 협력해서 코로나 19 사태를 통제하고 미래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GBP 510 요거 이제 임상 3상. 어, 이제 검토 단계 들어갔죠. 예, 자료 검토 단계 들어갔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백신도 개발하는 지원을 이렇게 받으면서 에스케 예,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상당히 유망함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도 좀 작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자가 검진 키트 5억 개를 이제 무료 배포한다. 예, 그래서 접종소 확대 등 총력전을 벌인다 해서. 어쨌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오른 이유가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절대 봉쇄는 없다 오미크론 확산에도 봉쇄는 없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도 이제 같이 상승했고 전체적인 증시가 좋은 어떤 흐름이 됐죠. 어쨌든 무상 배포한다고 해요. 뭐 셀트론이 또 만들고 있는 부분이 또 미국에 공급되고 있는데 뭐 추가적인 공급까지 계약까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뭐,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미크론은 너무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강하고, 뭐, 사실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치명률이 훨씬 낮아졌으니까, 차라리 이제, 우리가 독감처럼 관리를 해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이렇게 로 우편으로 무상 배포해가지고, 먹는 치료제 승인해가지고, 예, 알아서 이제, 예, 뭐, 독감 정도 되니까, 예, 알아서 이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백신 접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미국은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자가 좀 많네요. 보니까 1회 접종자가 인구 대비 72% 접종 완료자는 61%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80%가 넘는데 예. 하여튼 우리나라가 엄청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은 거예요. 예. 부스터샷까지 끝낸 비율은 거의 한30% 네. 그래서 올해 40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 19로 숨졌지만 대부분 미접종자였다 거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었다며 백신 접종은 애국적 의미다 제발 백신을 맞으라고 호소했다 네. 그래서 백신 맞고 또안 뭐 맞는 분 사람들도 이제 자가진단 해가지고 먹는 치료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마 가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전면 봉쇄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어, 사실, 이제, 오늘, 이제, 그 썸네일 제목에도 달았던 게, 결국은, 오미크론 두려워하지 말고, 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어떤, 막, 기사들 있잖아요. 오미크론으로 이제 막, 그리고 시장도 오미크론 때문에 빠지고, 뭐, 확산 때문에 빠지고, 에?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증시에서도, 그리고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음, 기준을 가지면서, 에. 그 부분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데. 오미이론이 이게 확산되는 거, 안 되는 거. 예, 상관 없거든요. 사실. 이게 초창기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예, 거의 이제 치명률이 약해진, 예, 뭐 거의 독감 수준 되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사실상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잠시 지금은 의료 체계가 좀 위협적이니까, 예,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긴 했지만, 뭐 다시 되돌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때 예, 우리가 증시, 증시에 대한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예, 굉장히 기회로서 예, 이것 때문에 막 빠져가지고 막 예, 내년도 또 유망하고 성장 업종으로서 유망한 것들이 예, 바닥에서 막 기는 것들 예? 아니면 올라가는 하다가 다시 퐁 이렇게 빌리는 것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량을 늘린다든지 추가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어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은 다를 것이고 사실 뭐 액면 그대로 보는 것 자체가 대중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이제 오랜 기간 또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고 나아가시는 분들은 조금 대중 사고적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오미크론에 대해서 겁먹을 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린 이후 아마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오미크론 이슈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제볼 때는 연초부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연초부터 이제 끌어올려지는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우리도 포커싱을 많이 둬야 됩니다. 이미 이제 연말에 예, 바이오 한번 들썩이고, 반도체 우틀썩이고, 성장 테마 관련된 종목분들 들썩이고, 또, 메타버스 NFT 관련된 이런 어떤 또 미래 트렌드적인 부분의 종목들 조정받다가 다시 또 움직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옥석가리기 돼가지고 내년 초에 더 세게 움직인 것들 분명히 있을 거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추리고, 압축적으로 잘 추리고, 좋은 거는 그냥 흔들려도 꾹 쥐고 있고, 예, 이런 어떤 액션을 가지는 게 예, 연말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음,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미크론이라는 뭐랄까? 여러분의 어떤 현명하고 지혜로운 눈을, 예, 귀를 가리게 만드는, 예,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악귀 같은 예, 대상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예, 그 자신의 어떤 기준과 어떤 철학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기준과 철학을 더욱 더 예, 쥐면서 예,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예, 그런 시기로 예, 활용하시기를 좀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해봤고요. 뭐 장중 뭐 셀트론 영상까지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분주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뭐 연말 장세, 뭐 거래 대금도 이제 많이 줄어 있고, 음, 뭐 유망한 종목들 웬만큼 다 매수하셨거나 포트 완성하셨으면요, 뭐, 사실, 음, 28일까지는 좀 쉬시고, 예, 29, 30일 보면서 내년도 장 한번, 예, 어, 디테일하게 이제 전망해 볼수 있겠죠, 그날 되면.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좀 쉬시면서 뭐, 크리스마스 준비도 하시고, 예, 연말에 뭐, 약속 많이 잡기는 좀 어렵겠지만, 음, 하여튼 유익한 시간들 한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상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